귀여운 손주를 보러 할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가는데 택시 요금이 5천 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3,400원을 기사에게 줬더니 택시 기사가 할머니 5천 원 나왔어요. 1,600원 더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똑똑한 할머니, 날 속이려 들지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택시 탈 때 1,6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알았거든. 똑똑한 할머니예요. 여러분, 오늘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미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미덕을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제의 미덕을 세워라. 두 번째는 자족의 미덕을 세워라. 세 번째는 경건의 미덕을 세워라. 이 3대 미덕을 세워야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구제의 미덕인데, 전도자는 부유한 자들에게 구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제는 조건이나 기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데 무슨 조건이 붙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구제하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주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게 내가 반드시 계산적으로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절대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구제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중에는 이제는 두 기관에서, 아까 수양관의 중고등부, 수양관의 성전이 두 개라서 하나는 고등부 하나는 중등부 나눠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거의 250명이나 간 그 장소에서 밥을 삶아 대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오늘까지 마감하는 아동국 성경학교 지금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저렇게 하는데 그걸 또 밥을 싸면서 오늘 밥 안 준대죠? 그냥 굶으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드시고, 그것도 싫으면 카페에 가서 떡은 있으니까 떡 싸서 드시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되지 뭘 그렇게 밥 타령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죽어도 먹어야 되겠어요. 죽는 사람이 뭘 먹어요? 그냥 죽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 식당을 문 닫아서 밥 안 준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동국 가느라고. 그런데 이렇게 더운 데서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저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상을 준다고 생각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지, 당장 내가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뭔가 소득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을 베풀거나 구제를 할 때 기대나 보상을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구제의 대상에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이든 여덟이든 그냥 제한을 두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지나치게 심사숙고하다 기회를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일기를 살피다가 풍세를 살펴보는 자,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일기를 핑계로 씨를 뿌리지 않는 자, 구제를 등한시하는 자, 여러 가지 이유 핑계대면서 봉사나 헌신을 거부하고 나누기를 꺼려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전도자는 지나치게 천기를 살피는 사람은 결코 파종에 착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구제의 기회를 따지고 구제의 대상을 따지고 하다 보면 결코 구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신중하다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제는 기한과 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때를 가리지 말고 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식으로 하지 말고 또 조건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줘요. 저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목회한 적은 없습니다. 도움만 주면서 목회했어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성도가 몇십 명 되지 않을 때도 3년 동안 내가 사례비는 안 받았지만 농어촌교회 선교하는 일은 먼저 했어요. 그저 나눠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베푸는 일.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 내가 어저께 부산에 결혼주례 하면서 그러면서 저 창녕의 부곡 하와이 옆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여기요 여보 우리가 이곳으로 신혼여행 왔었지. 초창기에는 부곡 하와이가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내가 갈 때는 이미 한물 지나가가지고 그것도 2월달 겨울에 갔더니 신혼부부는 눈에 띄지도 않고 일반인만 좀 들어있는데 얼마나 쓸쓸한지. 그래도 신혼여행 거기서 2박 3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참 썰렁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을 주물러주면서 여보 우리가 신혼여행은 쓸쓸하게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안 가본 나라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으니 후회 없지 않소? 그랬더니 누가 뭘 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좀 나 좀 추느라 그랬죠. 그랬더니 누가 뭘 했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돕는 일 나누는 일만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두 번째는 이름이 좋아. 유만석. 만석 일만만 추석석. 추석이 일만이다. 부자대라고. 우리 외할머니가 인천 부평뿐인데 부평에 만석군이가 있었는데 이분은 말 타고 자기 농토를 다녔대요. 하도 넓어서 들이. 그래서 우리 손자라도 만석군으로 살아라. 그래서 만석이라서 밥 한번 굶은 적 없고 개척하면서 뭐 먹기 싫어서 금시간이라고는 굶었지만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았어요. 없어서. 네, 이름 바꾸세요. 만석으로. 우리 외할머니지 친할머니는 얼굴도 몰라요. 할아버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11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라서 남의 집 모슴살이하고 그래서 땅마지기나 만들고 있는 모슴의 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고아셨어요. 모슴의 아들이 예수 믿고 이만한 영광 받고 이만한 축복 받으면 이거 출세한 거 아니야?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출세하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집 자기가 안 됐으면 자식들이라도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아까 한 사람들 여기는 계속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있어 봐요. 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했는데 배만 싹 잘아파가지고 앉아서 지금 빙글빙글 웃으면서 야유를 보내는데 뭐 마음대로 해요. 자기 믿음대로니까. 부산에서 어제 올라오는데 우리 이태수 집사님이 저 수영장 사진을 찍어서 막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보내고 사진 보내고 아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선포하시더니 피가 끝이고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이 기도의 위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던 비도 억수로 쏟아내는 땀 멈추게 해가지고 애들이 신나게 논다고 막 그래서 추가 비용 물고 저거 연장한 거예요. 화요일까지. 야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면 돈 더 줘라. 그리고 연장해라. 그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물 속에서 노는데 비 오면 어때요? 물 맞이나 비 맞이나 똑같아지.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 어차피 물에서 노는데 비 오면 뭐 물 속에서 물 마는데 뭐가 그렇게 이상이냐요? 그냥 놀면 되지. 데리고 놀으세요. 돈 들여서 저 연장해놓은 겁니다. 내년에는요 사버리려고 그래요 저거. 저런 거 그냥 사가지고 아주 여름 되면 시즌에 그냥 맨날 거기다 물 담아놓고 동네 아이들 다 와서 놀으라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사버리려고. 빌리는 것도 저거 몇백만 원 주는데 거기다 조금만 못하면 그냥 산대. 그래서 그냥 산다 그랬더니 누가 또 그거 관리 못해요 또 그래. 아, 못하면 버리면 되지 뭘 그러냐고 시건 쓰다가 별걸 다 걱정이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야. 왜? 여기는 이미 다 늙어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그래. 그런데 저 모짜리빵 같은 저 어린 애기들 그거 잘 키워내야 소망이 있지. 또 삐지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는 다 늙어 빠져서 이제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그러지 말고 저 어린 신명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은혜롭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명품으로 온갖 치장을 하면서 사치를 하면서도 선교나 구제는 아주 인색해요. 밥 한 상에 뭐 10만 원짜리를 떵떵거리고 먹으면서 선교비 한 푼도 안 내요. 명품 아니면 상대를 안 한다고 하면서 메이커 찾아서 온몸에 휘감고 다니면서 선교나 구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메이커를 찾아서 야야 모든 물건은 메이커가 있다. 메이커는 우리말로 상표인데 상표 없는 물건이 어딨냐 다 붙어있다 그랬더니 아빠 그런 식으로 억지 쓰지 말라고 그러고 말고 자기 말은 유명 브랜드 유명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가지고 살아라. 끝까지 아무거나 상표부터 쓰면 메이커지. 영어로는 메이커 우리말은 상품이다 상표다. 그냥 나 그냥 자신감 있게 아무거나 두르고 다녀. 얼마나 자기가 쪽팔리면 여기다 명품 갖다 휘두르겠어요. 그런 거 절약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후세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막 들이쏘고 자기 몸에 막 명품으로 씌어 감으면서 선교나 구제는 얼마나 인색에 빠진지. 가난한 선교지를 다녀본 사람들은요 명품으로 사치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겨요. 얼굴도 모르는 곳에 구제와 선교하는 사람들도 보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돈에서 한 푼 가지고 두 푼 쓰듯이 쪼개가지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구제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실속이 없는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결실을 맺을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가졌을 때 귀에 있는 대로 구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아야지 사람한테 그거 뭐 몇 마디 듣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7절로 8절에 자족의 미덕입니다. 자족. 전도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에게 해 아래서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어떤 탐욕이나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속적인 수단으로 모든 즐거움을 얻어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밝게 사는 날보다는 어둡게 사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인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웃는 날보다는 우는 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100세 세대 100세 시대에 떠드는데 100살을 사실 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아니 90세 이상 살 사람도 나를 포함해서 한 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70세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70세 70세 사는데도 각종 질병의 위협, 사고의 위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70을 넘기는데도 얼마나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위험이 많은지. 아하, 인생 70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은 모두 내가 소망하는 대로 90세 이상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겹죠?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뭐 90세 이상 축복을 빌어도 묵묵부담인데 어떡하겠어요. 축복을 빌어도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비가 쏟아져도 그릇 없으면 못 받는 것처럼.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성도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걸 다 긍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은 빠져나가고 악령이 판을 치면 모든 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한숨과 탄식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 앞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족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당했던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고 배움과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단하게 위세 등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세상에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씩을 세 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다 성가 찬양대 여기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원래 보통 열한 줄 쓰더니 좀 줄었어요. 2부 찬양대도 많이 어디 도망갔더라고요. 그냥 모처럼의 휴가인데 목사님 예수는 평생 믿을 거고 휴가는 1년에 한 차례 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고. 나 이해해요. 실컷 놀다 와라. 나 그러면.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이거 무슨 왼수냐 내가 어쩌다가 이거 주님 만나가지고 내 모양이 이 꼴이냐 내 팔자 이거 팔자 소리 하지 말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부 때 어쩌다 예수 만나서 팔자가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여보 다 좋은데 팔자 재수 이런 건 뺐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의 먹었어요. 주의. 그래서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좀 바꿔야죠 내 신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전과 이후가 전혀 상반된 이런 삶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야속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새로운 삶을 발견했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부유한 삶에도 가난한 삶에도 어디에서라도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삶이고 소망의 삶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받는 일이 많았을지라도 예배당 와서 앉아서는 빵긋빵긋 방글방글 싱글벙글 웃고 앉으셔야지, 벌레 씹은 얼굴하고 그러면서 인상 팍팍 쓰면 나는 그분들 쳐다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상당히 내가 깡다고 있는 목사인데도 그런 사람들만 막 위축이 돼가지고 설교에 나오다 쏙 들어가요. 지금 속으로 웃기고 계시네 그러는데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설교를 못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 뭐 인상 쓰거나 말거나, 예? 여기 봉원종 장로가 인상 쓰고 있으면 이쪽 쳐다보고 하는 거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유지현 집사가 인상 쓰고 있으면 저 뒤에 쳐다보고 하는 거니까 보고 계신 사람들 얼굴 볼 거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제 부산 가서 부산 명성교회 황운교 목사님 딸내미 은진이 결혼 주례라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커플들 결혼 주례했지만 세상에 이 은진이가 얼마나 생글생글 웃는지, 너는 시아버지 사랑 많이 받겠다나 그랬지. 나도 그런 며느리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속도 깊고 참 착하기는 하지만 너처럼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애교스러우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우리 며느리는 며느라 얼굴 좀 보여줘라, 안 되는데 얘 어찌 안 되냐, 보고 싶다, 화장 다 지웠는데요. 며느라 오늘 얼굴 좀 보여줘라,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냐, 뽀드락지가 나서 안 되는데요. 이 빙해져 빙해져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저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요,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아들놈 보고 세상에 세영이는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좀 알랑알랑하면서 얼굴 좀 보여줄 때를 봤는데 안 보여주냐 했더니, 아빠, 그 아빠 세대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 실례예요.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까지 거 짝 맞춰놓으면 아무 짝에 소용없어요. 아무 짝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즐기며 살아요. 무슨 자식한테 기대를 걸고, 아이고 이것들이 나한테 효도하고 뭐 이런 거 기대했다고 크게 실망하지 말고 그냥 주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위로 받으시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즐겁게. 할렐루야. 그래서 화딱 지나서 전화를 또 안 하면 우리 아들님도 다 전화해요. 아빠 삐졌어요? 야 인마, 치사해서 전화 안 한다 그래. 아이고 삐지기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또 삐지냐고 또 이래요 아주. 아들이 또 하나 있으면 내가 어제 은진이 같은 며느리를 찾아서 얻어보겠지만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미 다 이제 뭐 손자 낳고 그랬는데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고를 수도 없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예수면서 우거지 상호를 하고 주방에서 쓰는 행주비 틀어놓은 것처럼 이러고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있는 사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어떻게 생겼나? 인상 더럽게 생겼나? 괜찮게 생겼나? 아직 이런 얘기하는데도 인상 팍팍 쓰고 있는 그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바꿔야지. 세 번째 9절로 10절에 보니까 경건의 미덕이에요.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젊은 청년들을 향해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을 가져오는 행악들을 몸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고 마음에 끌리는 것,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라, 맘대로 해봐라, 네 멋대로 해봐라, 뭐 이런 반어적 표현이에요. 한번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많으냐? 맘대로 해봐, 맘대로 해봐. 이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젊은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패기 넘치는 활동력에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이는 미래에 관한 온갖 걱정들을 자신감으로 인해 모두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 있어요. 이것이 젊은이의 특권이에요. 세상에, 다른 회의 때문에 늦게 갔더니 10시에 가서 내 방에 가서 옷을 다 반바지로 티로 바꿔 입었는데, 또 다른 데 전화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 내 아내가, 우리가 아니지, 내 마누라니까 내 아내지, 우리면 뭐 모든 남자 같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들어오더니만 설교하는 나고 설교. 그래서 이걸 끊고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지금 저기 저 학생 청소년부 부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들이 지금 당신 데리러 왔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아 지금 무슨 설교야, 지금 10시가 됐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우추서주도 입고서 그리고 가서 10시부터 11시까지 설교했어요. 내가 얼마나 생기가 돋는지요. 이 젊은 친구들 청소년하고 놀아봐요. 막 그냥 엔돌핀이 팍팍서는데, 이 순진한 여학생들이 막 목사 간다고, 아마 목사님 막 그러고, 이야 진짜 살맛 나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보면서, 그래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래도 여기 고등학생들은 아마 주례를 쓸 거고 중학생도 빨리빨리 시집가면 내가 주례를 서줄 것 같다, 이게 우리 교회 희망이로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 이게 청춘 세대들이에요. 교회가 이런 청춘세대, 조금 전에도 로비에 갔더니 그냥 뭐 고등부가 이제 예배 마치고서 왔다 바글바글해서 내가 했더니, 이거 했더니 그냥 여학생들이 막 뭐 이러더니 등 돌리고 있더니 내가 왜 목사님이 잉크하셨어. 그랬더니 또 돌아서 가지고 그때는 안 했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잘했나요? 네, 많이들 왔어요? 어저께 피곤해서 안 왔나? 더 많이 왔어요. 오늘 등록한 학생이 3명이나 또 있어요. 막 그래. 어, 화이팅! 막 그러면서 그냥 학생들하고 그 말 몇 마디 나누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아이고, 나는 은사가 이래서 어린애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뭐 돌아다니면서 말 한마디 던지면서 애들하고 얼굴 마주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이건 나는 은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 방에서 쉴 수도 있지만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마주치고 싶고 아이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싶고, 이 젊음이란 패기와 열정,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보면 막 저절로 젊어진다니까. 저절로. 그래서 애들 좋아하셔야 돼요. 아휴, 이건 뭐 애들이 심란해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려면 무덤가 있으면 조용해. 사람인들은 시끄럽게 돼 있어요. 애들은 떠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다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아동들이 날 좋아하지. 그거 참고 다 그러면, 이러고 다니면 무서워서 내게 들어오겠어요. 안녕? 뭐 이래. 애들이 막 사죽을 못 써, 사죽을 못 써. 여기 권사님들 막 앞에 앉아가지고 사죽을 못 쓰고, 아유, 그냥 좋으셔가지고, 이분들하고 아무리 좋아도 괜찮아. 전기 안 통해. 합선도 안 돼, 아무리 잡아도. 젊은 여성들이 합선되지. 권사님들, 장수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치매 걸리지 말고, 치매 걸릴 때쯤 되면 얼른 천국 가세요, 그냥. 자, 이 젊은이의 특권. 그러나 전도자가 경고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요일 날 수양관에 들어갔는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자동차가 나가지를 않아. 이 도로에 물이 빨리 빠져주질 않아가지고 그 마찰 때문에. 그런데 비만 오면 괜찮은데 막 번개가 푸삭푸삭푸삭 하고 천둥치는데요. 섬짓섬짓 돼가지고 그때는 저절로 회개가 되더라고. 주님, 죄 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양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목사가 수양관 가다 벼락 맞아 죽었다,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잘 죽어야지. 목사님이 수원교회에서 신들이 수양관에 아이들 집해주려고 운전하고 가다 벼락 맞아 죽었다, 이거 별로 은혜가 안 돼. 물론 뭐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주여 제발 번개도 못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수양관까지만 좀 안전하게 가서 수양관에 돼지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가다가 벼락 맞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혹시 벼락 맞을지도 않나, 이 생각이 막 섬찟섬찟. 여러분은 그런 거 가지고 좀 은혜도 못 받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 보고도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못 받는 인간들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지 뭐야? 그러면서 문득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맞춰 천지가 막 진동할 때인데 이 천둥 번개 이건 될 것도 아닌 텐데 그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천국 가는 보장이 없다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바들바들 떨까.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천사장의 나팔소리에 천지가 진동하며 불병과 불수레를 타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야 돼요. 나팔 불 때 만석이를, 나팔 불 때 원종이를, 나팔 불 때 현남이를. 왜 아멘 안 하냐? 그럼 나팔 불 때 이름 안 불러줘도 좋아? 이름이 다 호명이 돼야 구원받는 건데.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굉장히 진지해지더라고요. 아, 주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보다 더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때 휴거될 수 있어야 될 텐데 막 이게 진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목사가 은혜가 있어요. 그냥 그 천둥 번개 치는 것만 해도 비가 오는데도 그 은혜 받고 운전대를 울리고 가니 이게 보통 은혜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자손이 유목사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방종, 이 생기발랄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방종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방종은 생기발랄한 것과 다른 거예요. 방종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고집, 이게 방종이에요. 방종은 근심거리를 낳게 되고 범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전도자는 이 점을 경고하면서 젊은이는 눈부신 젊음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하되 절제의 미를 살리라는 거예요. 절제, 말을 하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고 행동을 하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말도 은혜로운 말, 잠언서 말씀처럼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이렇게 은혜로운 말,
긍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야지. 비난하는 말, 흉보는 말, 유언비어, 헐뜯는 이런 말에는 절대 복이 안 돼요. 한번 옆 사람 찾아보고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 안 하면 개됩니다. 무슨 소리야? 말 잘못하면 개소리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이 제어하는 절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맨 마당이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절제. 제어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의 때는 꽃피는 그런 청혼의 시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부재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때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허비하지 말고, 이때 청년의 때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개인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 있고 시간 있고 물질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